자, 제가 이제 논술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를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아마 현장도 같이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논술이라는 엄청난 매력을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고, 제 강의는 맛보기를 통해서 보시게 된다면 기존에 여러분이 배우고 있던 다른 학원 강사들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걸 인식할 겁니다. 제 강의의 핵심은요, 뜻풀이나 글쓰기, 사탕 같은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 절대 아닙니다. 대학교에서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우리가 지문의 요구 조건과 그리고 지문의 범주에서 벗어난 자신의 지식들을, 사탐 지식들을 쓰면은, 채점에서 감점한다고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강사들이 지금 아직도 사탐 지식을 안 미시키고, 그것을 적고 그 지식으로 활용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처럼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애들을 떨거뜨리는 불합격을 만드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글쓰기도 아닌 지식도 아닌 이 논술의 포인트는 서로 다른 제시민들의 성격을 어떻게 공통의 범주, 공통의 글쓰기 논리로 관통해서 독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공통의 범주지만 차이점은 무엇이고 공통점은 무엇인가? 비판하라고 하더라도 공통의 두 제시문의 관계, 공통의 관계 속에서 어떤 점에서 비판해야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뭔가 대안을 제시하라고 해도 내 생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제시하라고 해도 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근거로 해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라는 철저하게 주어진 문제와 조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글쓰기 정도만 설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작년에 붙은 친구들은 우리가 48명 그 이상 붙었는데 온라인은 훨씬 많이 붙었겠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수능하고 크게 상관없이 수능 실력과 상관없이 많은 친구들이 현장에서는 붙습니다. 여러분도 현장 그 이상의 효과를 저는 낼 거라고 볼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첨삭을 받지 않아도 저의 논리적인 이런 보는 능력, 읽기 능력 등을 익히게 되면 누구나 논술 학교 갈수 있고 구태여 여러분들이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논술을 1도 하지 않았더라도 논술은 굉장히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이 커리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함께 수업을 들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의 논술 커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겨울방학 중에 제가 이제 논술의 기본 정도, 우리 논술 강좌 중에는 논술의 정석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제시문은 어떻게, 영어 지문은, 문학 지문은, 비문학 지문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들이 문학과 비문학이 합쳐졌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통계 지문은 어떻게 분석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요런 것들을 주로 하는 원리, 접근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게 1단계. 제가 논술의 정석이라는 강의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온라인상에서는 아마 지독제독이라는 그동안에 주어졌던 기출 제시문을 읽어 주는 강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이게 끝나고 나면 철학책을 읽고 그걸 요약해 주는 거, 인강에서는 그것을 설명해 주겠죠. 그렇게 1단계는 진행된다. 왜 이걸 하는가라고 한다면 분명히 논술은 말했지만 지식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글쓰기 실력을 묻는 시험도 아니에요. 이게 국문과를 뽑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춘 제시문의 범위 안에서 그들의 관계를 찾아내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하지만 이런 어떻게 조건에 따라서 내가 해석해서 정답을 찾느냐. 이거를 연습하는데 초점을 둬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1단계 강의고 그게 바로 논술의 정석이라는 강의입니다. 자, 우리가 3월쯤 되면 제가 현장에서도 기출문제를 풀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는 앞에 배운 원리를 토대로 올해 각 대학들이 봤던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들의 기출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 드릴 겁니다. 아마 일주일에
두개 정도의 강좌가 올라갈 건데, 저희 현장에서는 90번 쓰고 제가 2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두개 정도를. 그리고 남은 시간은 독서 요약한 것을 읽기, 어떻게 이 지문들을 철학책을 논리적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인강을 활용할 때는 먼저 특정한 날, 시간을 정해서 90분이나 100분 정도를 써보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접근한 논리하고 체인호가 접근한 논리가 무엇이 다르지? 이 차이점을 찾아내면서 강의를 들으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 수업 시간에는 뜻풀이 받아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사탐지식 1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게 없이도 답을 풀 것이고, 실제로 답안을 보시면 대학들은 사탐지식을 쓰지 않거든요. 그럼 명심하시고, 실제 여러분 혼자 하더라도 반드시 90분 재서 쓰고 강의를 보면서 다시 여러분하고 차이점 찾고 그것을 다시 고쳐 써보는 과정으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 조교들이 현장만큼이나 아주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들 기출문제가 여름방학 전까지 끝나고요. 여름방학 때부터는 다시 모든 대학들이 모의 논술을 냅니다.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모의 논술을 분석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연세대 기출문제랑 제가 만든 연대, 히말라야는 모의 논술을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실제 와서 연세대에서 실전 문제를 썼으면 90분 동안 똑같죠. 제가 그걸 강의하고 과제로 대학별 모의 논술 하나 해오면 또 제가 그것을 설명을 하고 현장은 1대1로 첨삭 지도합니다. 그럼 똑같이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연세대 문제랑 대학별 모의 논술을 제가 언제 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미리 다운받아서 써보고, 써본 다음에 두 개를 연속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역시 또 차이점이 뭔지, 그러면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자기가 썼던 걸 다시 고쳐 써보는 방식. 그래도 안 된다면 이제 첨삭, 이때부터 첨삭, 온라인 첨삭을 이용해 보거나 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 조교들이 좀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 때 가서는 이제 현장 강의에서는 대학별로 이제 하루나 일주일 정도 집중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실전 쓰고 첨삭 지도하는데, 일주일 하는 것은 대학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보는 대학들, 이럴 때는 한 하루 종일 와서 쓰는 연습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현장에 못 오더라도 대학별 집중 특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올해 대학 기출 그리고 올해 모의 논술까지 합치고 이제 그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으로 다시 찾아가면 제 온라인 강의 속에서 각 여러분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들의 5, 6년째 기출 강의가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 강의를 집중적으로 쓰고 강의 보고 고쳐나가면서 해도 구태여 현장 강의 파이널 때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강을 활용해서 잘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저의 논술 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논술 강의는, 자, 논술 초보자도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글쓰기를 1도 해본 적이 없더라도, 수능이나 내신 성적이 상당히 낮더라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반드시 논술에 도전해서 정말 원하는 대학을 가보시기 바라고요. 논술이 매력적인 건 수능이나 내신으로 갈수 없는 대학을 갈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제 논술 강의를 듣다 보면 대부분의 현장생들은 제 국어 강의를 같이 듣는 친구들이거든요.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는 거 명심하시고, 논술이 따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과목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꿈꾸는 대학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매력적인 강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이 논술을 통해서 반드시 원하는 대학 합격하기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